안녕하십니까. 예, 공소장님하고 처음 방송한 게 여름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 제가 공소장님하고 즐겁게 방송했던 일, 그리고 공병호 TV에 그 수준 높은 시청자 여러분들 만났던 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PPT 화면을 띄워주시되, 때때로 그 저희 출연자 얼굴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출연자 화면이 꼭 필요할 때는 리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은 이제 그 우리 미 대선 문제를 소장님께서 계속 다뤄오셨는데, 물론 이제 그쪽 문제도 계속 주시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우리의 문제에 더 집중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첫 번째 선거 무효 소송의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관의 문제, 그 다음에 선관위의 문제, 그리고 변호인단에 주는 당부, 차례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국민 법정을 열기를 희망합니다. 판결은 재판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유무죄 판결은 배심원단이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국민 법정의 판결과 결의를 보여줍시다. 예, 그러면 그첫 번째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지왕 대법관,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십시오. 영어 단어에서 말이죠. Justice라고 하는 거는 정의라는 뜻도 되지만 대법관이라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관이 곧이 정의가 되는데, 왜 대법관을 억지왕이라고 하는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억지를 막아주는 것.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는 억지를 막아주는 것인데 말이죠. 제가 대한민국 그 대법관님들 모두에게 이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최근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그 근황이 들려오는 대법관님하고 이 이름이 연상이 됐을 뿐입니다.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서 생기는 저의 의문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 다음 화면요. 예, 첫 번째 이제 저기 말하고 사슴하고 그림 나오고, 그 다음 질의 하나, 예, 질의 하나를 그 저기 소장님 저희 얼굴도 지금 나오는 거죠? 화면만 나오는 화면만 예. 첫 번째 그 질문은, 선거 무효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재검표가 아니고 선거 전반에 걸쳐서 위법 사항이 있는가 따지는 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증거라고 하는 통합선거인 명부는 왜 공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예. 선관위가 안 기부입니까? 선관위는 유리창처럼, 투명한 것이 본질이고, 그 본질에 따라서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수 제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소송은 애당초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입니다. 네. 예, 질의 둘에 이 선거 무효 소송을 미루는 것도 이것도 정말로 납득을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작년 12월, 아, 11월 2일이요. 11월 2일이 소송 처리의 시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선거 무효 소송은 시급히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급히 안 되면은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8개월째죠. 보존 집행된 그 투표지 보관 상자가 지금 34곳에 대한민국 법원들에 분산돼 가지고 지금 보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관이 되고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외딴 창고에 보관돼 있죠. 그 다음에 법정에는 휴정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원 휴정기. 그게 1년에 2번입니다. 그러면 여름에 한번 있는데 이번에 겨울에 휴정기가 이번에 돌아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일요일까지가 휴정기가 되는데 코로나 핑계를 대고 말이죠. 겨울 휴정기를 한주더 늘렸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을 한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하고 그다음에 그 소장님 그 미스 트롯을 보십니까? 크리스마스 그 다음 날이 미스 트롯 첫 번째 방영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법원에서 그때는 휴정기가 아닌데 휴정기를 한 주를 더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투표지 보관 상자는 우리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요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 무자격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돼가지고 통과시킨 법안들 있잖아요. 그거를 무효화시켜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 달에 그 통과를 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이요. 공수처법 개정안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만약에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면 민주당은 140석밖에 못 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 180석 이상으로 통과되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140석밖에 못 얻었으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이 턱도 없는 겁니다. 이런 아주 엄청나게 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부조리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은 그첫 번째 선거 무효 소송이 민경욱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변론 준비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 본재판이 아니라 재판은 재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게 두 차례가 열렸죠, 두 차례. 예. 그두 차례가 열렸는데, 이제는 곧, 본 재판이 시작됩니다. 본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검표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판결 내리는 거 하고, 이제 본 재판이 시작된단 말이죠. 이본 재판은 당연히 생중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그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소송은 말이죠. 국가의 생명과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검증한다는 자세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재판이 공개가 안 되면 국민의 의심을 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예. 이번 선거는요,
당연히 무효라는 사실을 대법관님은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밑에 그 보면 첫 번째 결정적 증거들, 그 우리 공소장님께서 이 데이터 상의 이 증거들을 얼마나 열심히 추적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증거 인멸형이라고 하는 게또 덧붙여졌죠. 예를 들어서 선거 무효 소송 중에 서버 교체 그 자체, 그 다음에 전자불류기 손보기 뭐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필수 증거 미제출이라고 하는 죄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거는 선거는 당연히 무효라는 것인데 이것을 대법관님께서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잠깐만요. 실로 구름처럼 많은 선거 무효 사유들이 쌓여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부정선거가 그냥 넘어간다면 이 사건은 민담으로 자자손손 계승될 것이고 소적세는 밤새도록 피맺히게 우려될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실까요? 그 주홍색 화면이 나왔습니까? 이게 말이죠. 원래 정의가 붕괴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옛날부터 경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류의 위대한 문헌들이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민족들한테 많이 짓밟혔기 때문에 인간 악, 사회 악에 대한 예리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곧잘 읽는 아모스에서 이 문장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넘겨주시죠. 주홍색으로 된데. 너희는 불의에 항거하고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러니 그 악한 때에 침묵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리라. 너희들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의를 왜곡하고 타인의 권리를 속여서 뺏는 자들이여. 바위산에서 말이 달릴 수 있으며, 바다 위에서 어찌 황소가 밭갈이를 할수 있겠는가? 이 말은요, 정의가 무너지면 세상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말이죠. 부정선거가 있으면 나라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뜻도 됩니다. 이게 이 성경이 2020년 한국 총선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정의를 도구로 바꾸고 정의의 열매를 소태같이 만들었다. 다음 가실까요?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혜 문학의 이 표현이 이제 장렬합니다. 한번 음미해 봅시다. 길거리는 울부짖음과 애곡으로 넘치리라. 양치기가 사자의 아가리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한쪽만을 구해내듯이 지금 호화로운 침상에 뒹구는 자들 중에 오직 몇 명만 구출되리라. 베네수엘라 생각 안 납니까? 너희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을지라도 나는 독사에게 명하여 너희들을 물게 만들 것이다. 대신에 정의가 시내처럼 흐르게 하고, 의로움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늘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조심하라. 신은 부정이나 편파성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예. 아닙니다. 저기, 말하고 사슴 그림 없습니까? 예. 그런데도 재판관이 사슴 보고 말이라고 우겼어도 되겠습니까? 어떤 힘센 이가 약한 이에게 사슴 보고 말이라고 우기면, 여보시오, 그거는 분명 사슴이지 말이 아닙니다 하고 점잖게 타일러야지. 스스로 억지왕이 돼서 되겠습니까? 말 보고 사슴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말을 좀 봐주세요. 이것이 사슴이라고? 사슴이 왜 말만큼 덩치가 크냐 하고 따지면, 요즘 사슴은 잘 먹어서 그렇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럼 사슴이 왜 말처럼 거무스름하냐 라고 물으면, 여름이라서 햇볕에 타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저 발굽을 봐라, 사슴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러실 겁니까? 이것으로서 대법관에 대한 문제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관위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그 방송이 그 상당히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소장님께서도 좀 멘트를 좀 첨가를 해 주십시오. 시간은 충분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번 제21대 그 총선에서 선관위의 모든 직원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는 경악할 범죄이지만, 그 이후에 이를 은폐하는 데서 보여준 교활함, 뻔뻔함, 그리고 드러나는 부실관리는 우리들의 분노를 더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그 10월 13일 날 말이죠. 선거무효소송의 그 변호인단의 제1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석동훈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의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선관위와 대법원의 위법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유승수 변호사의 적신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서, 이러한 기자회견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방송은 그래서 유승수 변호사의 말에 선관위에 관련된 내용만 추리고 거기에 제가 살을 붙이고 해설을 곁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실까요? 이거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 심한 부당행위를 당했는지를 아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이름을 보더라도 그 아주 교활함이 너무나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표지 분류기 점검 사업. 두 번째, 통합선관명부 컨설팅 사업. 그 다음에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 이게 정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추석 바로 전날 서버 교체.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선거 무효 소송 중에 서버 교체라니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투표함 봉인지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적으로 인멸했다는 거 아시죠? 예, 이런 그 터무니없는 일도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전자불류기 노트북 반납해버렸대요. 그 다음에 QR코드에 소스코드 제출 거부. 그 다음에 이제 투표지 관리대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봉인도장 관리대장 같은 게 없었답니다, 이번에는. 이 여덟 가지를 제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교활한 부당행위를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넘어가시죠. 예. 이런 그 이름 하에 투표지 분류기 손보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말이죠. 그 소프트웨어 제거 작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쇳덩어리만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 중대 증거 인멸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교활하고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이죠. 역사 교과서에 실려야 될 사례입니다. 예, 컨설팅 사업. 참, 이름 한번 멋지게 짓죠? 이거는 컨설팅 사업이라는 그 미명하에 교묘하게 손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런 국가의 유독한 일이 공소장님과 제가 내는 이 피땀 흘려내는 세금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분통을 터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그 다음이요. 예. 투표지 이미지 파일. 이번에 그 선거 무효소송에서 지역 선관위 한 곳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자진해서 제출했습니다. 이런 야바이 판에 그래도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게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인 못하면요, 이거 진위가 파악이 안 됩니다. 선관위는 그것이 원본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말 많고 탈 많은 서버 교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그 서버를 교체하면 데이터만 옮기고 로그 기록은 영구히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작업자가 컴퓨터나 서버에 무슨 작업을 하였는지를 알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뱀이 이렇게 허물은 버리고 알몸만 빠져나간 거하고 똑같죠. 아닌 게 아니라 선관위는 그 새로 교체한 서버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안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버 교체 이걸 증거 인멸 이걸 선거 무효. 선거 무효. 제가요, 로그 기록이 없는 서버를 그 인정할 수 없는 실감나는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로그 기록이 없으면 말이죠. CCTV를 끄고 투표함을 뜯어 보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전 투표함 화상은요, 이렇게 움직이는 화상이 아니에요. 정지 화면입니다, 정지 화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끊겨도 이것이,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그러니까는 정무라처럼 투표함이 그대로 있잖아요, 자기 위치에. 그러니까 CCTV를
껐다가 켜도 화면이 그대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를 껐는지, 껐다 켰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로그 기록이 있어야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로그 기록이 없는 서버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로 갈까요? 그 다음에 이 투표함 봉인지, 이 일괄 인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유승수 변호사가 지적한 것 외에는 이 문제에 그렇게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 186조를 보면 말이죠. 투표지, 투표함, 그 다음에 투표록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무슨 장부들 아니십니까? 투표록, 그 다음에 기타 모든 서류, 그러니까 종이 위에 적은 기록물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네 가지는 선거 무효소송을 대비하여 일정 기간, 이거는 보존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봉인지는 그 투표함당 석장이 어그 석장을 붙이게 돼 있잖아요. 측면에 두 장을 붙이고 윗면을 보면은 그 투표지를 넣는 구멍 있지 않아요? 슬롯. 그거를 막는 겁니다. 그게 청색 봉인지예요. 색깔이 다르죠. 청색으로 된 봉인지인데, 그거는, 그 위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석장이 되는데, 측면에 붙인 거는 개표할 때 뜯죠. 뜯으니까 형태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위에다 붙이는 청색 봉인지는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 봉인지 다 보존시켜야 되는 겁니다. 투표함도 보존을 한다면 더더욱 봉인지는 보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그 적확하다 그럴까요? 그 아주 그 저기 잘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겠지만, 선거가 끝난 직후에 말입니다. 4월 16일에 제일 먼저 터졌습니다. 봉인지 서명 위조가 제일 먼저 터졌습니다. 그것이 서울 송파구에서 폭로가 되자,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선관위만 예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괄 인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다시 서명 위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겠죠.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이번 선거는 전체가 무효입니다. 또한 가지 또좀 재밌는 일이, 이게 투표지 분류기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 PC하고 결합시켜서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노트북 PC를 검증을 하자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 빌린 거라서 반납했다. 그래서 저기 검증 못 한다.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얼떨떨 해가지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 투표지 부르기 노트북 PC는,
필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애당초 일을 이렇게 처리를 하면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저도 속을 뻔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실까요? 예, 그 QR코드에 그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발급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발급 원리인데, 그거를 제출을 안 해주면은 QR코드에 그 7자리인가요? 그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숨은 내용은 확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의 그 변명이 걸작입니다. 영업비밀이랍니다. 영업비밀. 그 경제를 그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공소장님께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첫 번째 든 생각이 말이죠. 공공기관이 무슨 뭐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까? 영업비밀이라고 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유의 개념을 도입해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뭐, 그거는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선관위의 이 부당행위를 모아서 보면 말이죠.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입니까? 자, 보세요. 보세요. 그거 세금 몇 조는 펑펑 쓰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소스 코드 정도의 근소한 금전적 이유로 이를 공개를 못 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아주 불쾌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또 유일사상, 공산사상의 노예처럼 지배를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 이놈들아! 너희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고 있어? 도대체 QR코드 소스코드를 못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투표지 위조도 없고요. 이거 그 투표지 보관 상자도 마음대로 떼었다 붙였다 못하는 겁니다. 이런 관리 방침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런 일을 하라고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부실한 선거 관리를 겁 없이 할수 있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주황색 화면 선관위는 말이죠.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고 싶은 모양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흉측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깨끗하게 보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권순일 씨! 증거인멸과 제출 거부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선거 부정이 덮여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이번 선거는 모두 무효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선관위와 현 정권에게 예로부터 내려오는 교훈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배를 떠받치는 것은 바다이듯이 정권을 떠받치는 것은 백성입니다. 바다 없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추락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왜 당신들만 모르고 있습니까? 양정철 씨도 지금 바깥으로 출국해 버렸잖아요. 저는 엄동설한에 봄이 오는 희망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모두 다 힘을 냅시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예, 그러면 선관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선거 무효소송 변호인단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선거 무효소송이 말이죠. 원고, 즉 개별적
소송 제기자 하고 피고 선관위 하고의 선관위 사이에서의 소송이지만 총체적 부정선거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초미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그 선거 무효소송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제21대 총선의 부정이 법적으로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인단께서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으로 어련히 잘 대처하시겠지만 한 시민의 말에도 혹시라도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무효 사유들을 말이죠. 이거를 뒷전에다가 놓치를 말고 그것을 가장 강조하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증거 채택이나 감정의 관철도 중요한 일인데 사활을 걸고 부정선거를 덮으려 한다면 이는 이미 의지의 문제이지 사리, 즉 이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성은 의지의 하인이다 하는 그 쇼펜하우어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관이지 변호사는 아니죠. 그런데 비록 이번 선거 무효소송이 승소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선거 무효 사유들을 명백히 제시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법에 대한 호소가 무산된 이후에 뒤이을 국민저항의 근거가 되고 국제조사단 사찰의 증거가 됩니다. 위법사항을 놓고 다투는 것이 소송이라면 무엇이 위법사항인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제1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명백한 선거 무효 사유들을 강조를 하게 되면 말이죠. 법관의 부당한 결정을 부각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관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줄수 있지만 차후 선거 무효 소송에서 사법부의 전열을 심하게 교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열을 교란시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대법관들은 명예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재판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후에 재판부의 전열이 심하게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님들이 이번 사건의 실상을 모르신다고요? 판단을 업으로 삼아오신 분들이 지금쯤 그걸 모를까? 알면서 더욱이 이런 사건에서 부당한 판결을 한다는 것은 마치 을사오적의 행위와 비슷한 것으로서 자자손손 수치가 되고 가문의 치욕이 됩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 말이 맞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예. 이번에 이 소송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는 법원에서 과학적 조사의 일부를 마치 허용해 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어떠한 과학 수사도 조사도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이 허용해 주는 과학적 조사는 함정이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현 정권과 사법부, 이 훌륭한 판사님들도 굉장히 많지만, 현 정권과 결탁한, 법관들은 반드시 이것을, 강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국민 회유책으로 국민 저항이 심하면 심할수록 개별 소송에 한해서 의도적으로 무효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몇 군데만 말이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그 과학적 조사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는 과학적 조사는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제가 그 QR코드 일련번호 확인 작업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QR코드 일련번호가 만약에 맞게 나오면, 이거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괜히 이 선관위를 의심했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QR코드 일련번호를 맞출 수가 있는 용이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 QR코드를 일련번호를 맞춰서 아니 QR코드가 아니라 사전투표지를 일련번호를 맞춰서 새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린 다음에 새로 도장을 찍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일련번호가 맞게 나왔다고 해서 선뜻 이번에는 선거에 그 부정이 없었구나, 조작이 없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처음에는 이 법원이 유화적으로 이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 가가지고 강경한 그 자세로 이 돌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점도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이 선거 무효 소송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선거의 시간과 그 다음에 부당한 재판 과정을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자주 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요령 있게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점에서 보이콧만이 능사가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 가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컨대 이번 부정선거로 나라의 기초가 무너졌습니다. 법률 재정권,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이 차지한
의석수가 61%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몇 명이 이제 탈당을 하고 또 뭐, 그 비례정당이 분화가 돼서 그렇지 사실은 60% 이상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제정권이 송두리째 넘어갔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존폐를 결정할 개헌 저지선이 위협받는 형국에 처했습니다. 그것이 비국민의당을 다 모아보면 약 193석이 됩니다. 7석만 어떻게 더 끌어모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청난 문제지만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거를 정상적으로 칠수 있는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이는 두눈 뜨고 나라를 도둑맞는 꼴이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난이라고 한들 눈 뜨고 나라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도둑 보고 도둑이야 하고 외치지도 못하는 겁쟁이 집주인이라면 이는 인간 구실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나에게도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 인간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랑스런 헌법의 4.19 정신을 계승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 일을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하라! 나는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나라를 지키다가 깨끗이 죽겠습니다. 그러니 플랜 A만 고집하지 마시고 빨리 플랜 B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참 이렇게 제 목소리가 잘안 나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깝깝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한 시간 좀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마 오늘 이렇게 댓글 보니까 굉장히 고맙다는 분이 많으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자, 여러분 오늘 참 보시다시피 최태림 씨가 아주 잘 준비하셔가지고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선거 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 또 선관위가 갖고 있는 문제, 뭐 이런 문제를 두루두루 잘 파악을 하시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귀한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한국도 문제지만 참 미국도 지금 검열이 심해져가지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들어가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페이스북도 차단 다 당했고, 트위터도 다 폭발 당했고, 그런 거죠. 참, 자유사회 전체가 지금 침몰하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후에도 미국 검열이 어떻게 지금 심해져가지고 어려움이 발생하는지를 계속 방송을 내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은 좀 이렇게 정상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세상에 올줄 몰랐는데 어쨌든 고상숙님 또 셰미님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태극기님도 반갑고요. 예, 전 이제 오늘 또 실방송 마치고 바로 지금 방송에 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내보냈던 검열에 관한
방송도 꼭 한번 보시면은, 야,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한탄이 나올 겁니다. 아마 이제 그걸 보시면은 제가 그 많은 시간을 미국 선거에 바친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니까. 예.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